흔들이 안 돌아가요. 그냥 한쪽은 돌아가는데 한쪽은 아예 안 먹어요. 흔들이. 그런 예 맞아요. 어묵이나 만들게. 아 이거 저 여기세요. 예? 뭐 그래졌네. 무사이라 갖고 뭐 양이 뭐 내일 일한다고 안 된다 할게 뭐. 예? 양이 뭐 있습니까? 여기 기장에 옛날에 기장인데 여기 구석이 없잖아요. 나는 아, 양해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아, 뭐 온다나. 자, 우리 시청자님들 좀 와주세요. 예? 와줄 수 있는 형님들 안 계십니까? 그냥 이거 뭐 이거 사람 굳은 차만 있으면 되나? 네. 형님 가고 차 끌고 올까니까. 아 형님 잘 안 됩니다. 안 돼? 네. 자 오프로드 차 형님 사람 굳은 차 타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여기 기장 아울렛 앞인데 좀 도와주세요. 저 길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차 끌고 여기까지 안 돌아도 돼. 길이 있습니다. 길에서 줄로 한 번만 쭉 당겨주면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만 이따 내가 전화할게. 아 포토도 가능하다 한다. 좀 누가 와줄 사람 없나? 야, 지금 포토도 안 돼. 안 된다고? 핸들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화기를 안 두고 왔습니다. 예, 방송용 전화기 두고 나왔어요. 이게 주수상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이 미친놈들아. 타이어가 빵꾸가 나는데 미친놈아. 이게 어떻게 주작 방송이 돼요? 좀 할 말만 하세요. 자, 매니저 모닝 드립 치는 것도 킥 차세요. 예. 일단은 했는데 이게 안에 그 타이로드 볼이지 핸들 조향할 때 짝대기에
그게 브라지 뿐인데 핸들이 안 돌아가네. 예, 그게 안 돌아가네. 네? 뽑아졌어요, 뽑아졌어요. 예. 하이리프트 자키하고, 하이리프트 자키하고, 임팩하고, 그래만 있으면 한 소리 되겠는데. 택시 타고요. 와, 이거. 내 혼자 소리 될 게 아닌데. 예, 예. 저 제 방에 마세르 키니라고 동생 짭니다. 일단은 네. 전대 전화기 안으로 왔습니다. 네. 일단은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여보님 전대 전화기 안으로 왔어요. 일단 알겠어요. 예. 네. 너 온대? 그냥 차 버리고 가려고 그냥 그런데 다시 공구 챙겨갖고 와야 되네. 저도 집에서. 예. 그러고 왜 안 와? 어쩔 수 없지. 보험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그냥 저희가 제가 수리해가지고 스페어도 달려 있으니까. 이건 바꾸면 되거든요. 이쁘 사진 나? 예, 이쁘 사진 있어요. 아, 차를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예. 사진 보시면 안에 뿌라지 있지. 네. 아 찍은 거가? 예. 아, 형님들 저 부러졌대요. 잠시만요. 이게 부러졌답니다. 아, 이게 저거네. 네. 저거. 죄송합니다, 형님. 아, 뭘 죄송해요. 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형님. 지금 시골 아닙니다, 기장요. 아, 와 차가 뜨겁다. 차가 뜨거. 타이어도 다 찢었어요 지금. 뭐가 말해서 이게? 응? 물 좀 드릴까 이게? 아, 아이 괜찮다. 물 먹지, 물 먹을 지금 아이다. 펑크 나서 바람 다 빠진,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기야, 뭐 오겠나? 어? 누가 오겠나? 맞다. 여보세요? 네, 형님. 유턴해가 위로, 그 안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누가 오네? 유턴해가지고, 그 주차장 있고 산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 아 이게 왜 주작이야? 실컷 봐놓고.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롯데 아울렛 그 맞은편에 보시면 산거리잖아요. 아 이런 걸로 큰 이런 걸로 주작할 리 뭐가 있냐 임마. 그래서 유턴 차 타이어 다치졌는데. 건널목 뒤편으로 해가지고 산 있잖아요. 신놈들이네 진짜. 예, 글로 길 따라 쭉 오시면은 그 제 차 보일 건데 이거. 근데 형님 지금 제 차 이거 뿌라지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유 아는 형님이란 거. 네. 아니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우리 옥수수 차장님께서. 야. 오다 보면 제 비상 깜빡이 넣어놓을게요. 어? 야, 키니야. 네. 옥수수 차장님이라고 저 레카 한다는데.
일단은 형님 전화 드릴게요. 오다나. 어디서 렉하시는지. 아 지금 형님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형님? 오수수사 형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형님은요 안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저 바로 옆에 길이 있거든요. 자 오수수차 형님, 예, 형님 자판 좀 쳐주십시오. 좀 이런 상황에서 장난을 치나? 응?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야, 옥수수차, 집에서 자고 있어라. 어? 지게차 들고 왔고, 너희 집 떠갖고 내가 쌍놈 새끼야. 낙동강에 던져버릴게, 쌍놈 새끼야. 형님 네 어 그냥 외전에 가서 꼬시면 될 것 같네요. 누가 온다. 어 놀래라. 어 나가라 씨. 누가 옵니다. 저 차 뭔데? 저 그 포란드 스포츠요. 아. 뒤에서 땡기면 되나? 아니 지금 땡기가 될 게 아닌데. 코란드 스포츠에 온단다. 나 좀 나가자. 아. 어이, 뭐야, 이건 또 지 새끼가 여기 왜 있노? 아우, 왜 이렇게 무섭노? 저 형님 오십니다. 저 위에 오네. 어, 여기 있네. 빛 안 보는가 물어봐요. 얘 반짝이 해주라. 네, 네, 그래가지고, 올라오세요. 앞으로 죽으세요. 계속 오세요. 네, 오해진다. 이쪽에 빛 안 보이냐 물어봐. 이쪽에 빛 안 보여. 조그만한 빛 안 보인다나. 이쪽에. 아, 글로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럼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거기서. 네. 저 차도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못 올라오지? 일로, 저 일로 돌아가고 왔는데, 이게. 네. 해 지기 전에 왔죠. 형 혼자 오셨어요?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 와도 이게 지금 도구가 없어가지고. 아, 못 끌고는 핸들이 안 들어가요. 바퀴가 하나.
오줌 좀 쌌습니다. 오줌. 무슨 장난이고 미친 새끼가. 어이 마 어, 매니저 방에 앉아갖고 뭐 장난이라니 저런 헛소리 친 것들 키 좀 차세요. 새끼가 뭐 자동차 타이어까지 다 찢었는데 무슨 장난이고. 아니 저 어? 부품도 다 부사지가지고 지금 차가 꼼짝 못하는데 무슨 새끼가 헛소리를 삐삐라고 앉았노. 타이어 찢어져갈 정도로 주작을 하겠나 이 미친놈아. 아유 또라이 진짜 가지가지 육갑하고 앉았네 진짜. 안녕하세요. 미친 자수가 낮에 내가 저 밑에 대우에 배터지 걸려가지고 여기지 땡기는데 밖에 부하 받아가지고 뿌라지 멋지다. 사람 모아야 돼. 누가 없더라. 너네 나가 뒤로 가나? 어? 장난치다가 나오도 안 하나? 예? 나오도 안 하나? 뭐 어떤 거 말입니까? 도시고 지쳐서 고쳐야 돼요. 띠아가 바퀴 빼고 나오긴 나오나 도시가? 고치면 나와요. 고치가 이제 앞에 차 한 대 대주고 윈치 다시 땡기가 나 갈란다. 그래가야지. 얘랑 타치자. 어? 저 위를 어찌 올라간단 말이고 임마. 어디 일로 잉해? 그래 니 앞에 어찌 차를 대주노? 아 일로 돌아가면 길 있어 잉해. 아 있나? 네. 개밥주러 가야 되는데 이 개새끼야. 아 가게에요? 새끼 나와 새끼야 빨리 운동 시켜줘야 돼. 개 몇 마리 났어요? 그게? 다섯 마리 나와 한 마리 나와 다섯 마리. 왜 죽었어요? 밟았어요 개가. 모르지. 들어가긴 들어가더나. 뭐 잘 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 일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저서 걸리가. 정확하게 아웃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웃됐지. 어? 고쳐야지. 내가 고치는 건데 나도 맞아. 수리해야지. 야, 잘하던 분들 아침에 고치라. 아 저거 그건 있거든요. 부속하고는 다 있는데 공구가 없어요. 예? 예, 네, 차에 실어놨어요. 잘 부어지는 거라서. 아무리 오프라도 점점 심했다. 뭐 누가 뭐 부어질 줄 알고 가나 어때? 하다 보면 부어지는 거지. 아. 내 카도 못 뺀다. 수레가 빼야 된다. 아, 보험 있어요. 보험 있는데, 뭐, 레카가 못 오는데, 뭐. 이거 어쩌노? 이거 레카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산에서 안 들어오는 게 진짜 다행이다. 추천 회사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보험을 불러도 못 와요. 안 오겠죠. 그 앞에 입구에서 뭐 바로 입구 컷인데 그냥 여기서 바로 가나? 저 자리에서 저 자키 있거든요. 타이어 들어가지고 타이어 빼가 안에 부속 바꾸고 네. 다시 저거 스페어 저거 다시 절로 옮기고 넣어가지고 빼야죠 차. 어 내 송정
어. 아니 왜? 맞다 왜? 알았다. 방송 보고. 네, 누가 방송 보고 전화 왔습니다. 누구한테 온다나? 아니 그냥 미친 놈이랑 전화 끊. 늘 비 온다고요. 아이고, 오늘 수레가 빼야 지금. 야, 뜨겁네. 뜨거워. 형님 돌돌면 안 됩니까? 무슨 쌍발이야 누가? 김도환 시절인가 미친놈아. 저 뭐 든다고 들리나 저기? 어? 이 새끼 미친. 저 손으로 돌 든다고 저 들리나? 안 돼. 아, 안에 부서져 있는데. 사람 없으면 그 뭐야 간절이 나갔는데 간절 수술하고 어 간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돌을 들면 안 됩니까? 역시 상남자 맞네. 아. 아.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단 말입니까? 와, 모기한테 다리 옆으로 씹히고 있다, 지금. 하, 무슨 로봇 태권브를 불러줘요. 장난치지 마세요, 형님들. 왜 이렇게 형님들 뜨겁게 합니까, 진짜. 꽃이 갖고 내가 타고 한 좀 기다릴 거야. 꽃이야 이거. 어. 차키 내가 차에 안 실어놨다. 차라가지고. 아니 이거 바로 소리 차 안 빠진 거 핸들이 안 돌아가니까. 타이어가 찢었어 지금. 타이어 특히 차 들어가지고 차키로. 앞에 타이어 빼가지고 내가 가까이 수리해야지. 그 아마 안 어려운 거 안 내렸던 거 수령. 네. 알았다. 응. 어 은색깔? 보험회사 와. 아, 빠르네 회장. 보험회사 불러도 못 와요. 보험회사 와도 어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라. 보험회사가 요 작업 안 해줘요. 어. 마당. 오프로드라 가지고 포야 코란도 타고 티야 미친 개들이 진짜 알았다. 아니 아까 갔는데 미친이 있대. 이제 그 한번 봐봐지. 아 다 모르지. 어? 모르지 뭐 일단 가방 버려봐. 하나 올려 그랬다. 안 되겠다. 땡이 되자. 어? 뭐입니까 이거? 언니 일단 풀어놨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회장님이요? 언니 저리 와 땡기지나? 땡기지죠 땡기지죠. 내는 들어가도 뭐 안 돼 이거? 아, 형님 뭐 안 되지 이거? 어디에 이거 물어보게 물어보는데 왜? 답장이 왔네.
공고가 있어요. 아씨 공고 나중에 어째 차 빼놓고 막. 아니 차를 쳐서 먼저 고치가 빼야 돼. 아버지 병원에 있던데. 아 맞아요. 안 되겠네. 경이 됐네요. 어? 경이 됐네요.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요. 어? 경이 됐네요. 여기 어디라고? 여기 어디라고 여기 되나? 공구가 없으니까 공구 있는 사람 아니 돼요. 아니 이 효장에서 어디 뛸래? 아 작게 한 한쪽 들면 돼요. 끈질하고 끊으면 안 되나? 여기 아, 여기 어디인데? 동부사 나올래니? 롯데. 여기 동부사 나올래? 롯데 아울렛. 롯데 아울렛이요. 맞은편. 차 있으신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오셔가지고 좀 와주세요 형님들. 안 올 거면서 왜 물어보는데. 김이 아닙니다. 송정 옆에 일단 짜장면 한 그릇 갑시다. 다무지로 처먹고 싶나? 개자식아. 왜 저기 원두래? 어? 왜 저기 원두래? 원두 시원한 새끼야. 왜 저기 시원한 새끼야? 같은 오프로드 차 불러. 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같은 오프로드 차 말입니까 형님? 뭐 지금 전화를 해놨는데 형님. 누구 안 오제? 네? 누구 안 오제? 아. 오프로드 차들 형님들 누가 와갖고 요 한번 땡겨주세요. 요 차 길입니다 그냥. 요 여기까지 요 울퉁불퉁한데 나 안 들어오셔도 돼요. 요 일반 길에서 줄로 쭉쭉 땡기면 빠지잖아요. 무소 있잖아. 이 차는 형님 이 차는 안 됩니다. 오프로드 차만 됩니다. 이 차 요 작업 안 돼 있는 차입니다 형님. 개운기 됩니까? 밭이나 가라 이 개자식아. 미친 새끼네 저거. 아 뭐 밭에 저 있습니다. 밭 땡기고 밭에 땡기고 될게 아닌데 지금. 한 땡겨봐라. 연구는 있습니까? 비밀로 또 비밀 봐라. 이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겠네. 이까지 들어오겠네. 제가 개인 전화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방송용 전화기 오프로드만 숨기고 들어가려 했는데 개인 전화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뭐 어디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 휴대폰에 뭐 풀면은 전화 오라고 부르면 올 사람도 있는데 지금 원래 있는데 또 이거 휴대폰은 밑에 달던데 어디 있나? 땡기가 더 안 땡기실 것 같은데. 형 뒤에 있습니다. 견인골이 있습니다. 조심. 오. 형이 앞으로 왔대 앞으로. 와. 형이 그쪽 말고 일로. 이쪽으로. 차도 작업이 좀 되는 차는 뭐.
혹시 가게 파이브 혹시 있어요? 아, 그게 혹시 지금 사장님 가게예요? 가게는 누구냐, 그치? 아, 그 제가 지금 그 부산에 차, 제 차 부러져가지고 파이브 그 핸도, 핸도 부러져가지고 아, 위치 어디냐고요? 기장 아울렛이냐? 어, 기장 아울렛. 기장 아울렛 맞은편이요. 맞은편. 오프로드 차 있으면 좋죠. 일단 안 빠지면은 이 차로 끌었는데 안 빠지면은 오프로드 차가 와서 끌어줘야지. 이렇게 어, 힘이 좋으니까. 뭐 오나? 어, 차 올라오나? 뭐 차 올라오시면 빵빵함 눌러주세요. 형님 걸기만 좀 걸어주시면 안 돼요 형님. 걸었어요. 차에 타가지고 앞으로 좀 밀어주면 안 돼요? 어. 잠시만요! 뭐? 손을 빼기 힘들겠다. 빠지겠나?
전화기 두고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요. 돼 있는 쪽으로. 앞으로 한번 모두시 한번 내주세요. 완전 대쪽을 제로의 중간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제 전화기를 지금 놔두고 왔습니다. 아, 주소, 자, 잠시만, 요, 한번 해보고, 빼보고, 요, 한번 빼보고요, 잠시만. 짱돌이 참 언데? 일단은 요, 요, 한번 빼보고, 짱돌이 틀어. 트럭 오라 할까? 1톤 트럭 안 돼? 안 행인 앞으로 전진! 우와! 줄 터지겠는데. 줄 터지겠는데요? 남수야, 그 돌바닥 치워봐라. 에? 돌바닥 치우고 땡기다. 일로 왔다.
차량 앞으로 전진해 주세요. 오. 빠진나. 이까지만 해놓으면 차 나중에 고칠 때 쉽게 고칠 수 있어가지고. 빨리 나오겠나? 아, 씨발 돈 때문에 안 되네. 빠빠 밀어라. 이거야. 오빠가 풀으라고 저런 자켓집 어디 나오고. 아, 이 정도면은 차 이제 수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띄우면 되거든요, 여기서. 됐네. 조금만 띄어가. 조금 띄어가. 아니, 타이어를 이제 뺀, 저 차에 빵꾸나, 타이어 찢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안에 또 부속도 부서졌거든요. 어? 아까 이거 부속내 올려놨던데 이거 지금 요 안에 부속 요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세요? 또 뭐라고 저게 저 안에 요 물리는 건데 오라이에서요. 부서졌을 때 부서져서 타이어 빼가지고 저 연결해가지고 타이어 달아가지고. 근데 이거 차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하면은 뭐 어떻게 뭐 이게 올라와지겠나? 이것만 되면 이 조향이 안 되니까 형이. 차박하라. 예? 차박하라. 차박하라. 이만한 차도 없습니다. 차박하라. 이만한 차도 없습니다. 차박하라. 천백. 짱돌님 5톤 트럭 있대요. 5톤 트럭 필요 없나?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짱돌아 필요 없단다. 고맙다.